진짜. 그냥 된장 추출물 100%. 된장이랑 소금 끝. 대박이다. 고추장. 고추장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. 머리만 봐도 다 돼요 진짜. 진짜 먹어봐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지. 야 그리고 이거 봐봐. 내가 이걸 왜 사왔는지 알아? 현미국수? 왜? 까르보나라. 까르보나라?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. 까르보나라 너. 진짜 먹고 싶다. 너 생각해서 한 거야. 까르보나라. 까르보나라. 아, 안 먹어봐도. 까르보나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약간 이 면이 있으니까. 그리고 너 떡볶이 먹고 싶다며. 떡볶이. 고추장. 고추장 있으면 다 필요 없고. 끝났지 뭐. 그 다음에 내가 된장을 왜 사왔냐면 너 쌈장 다이어트 한다며. 쌈 다이어트. 쌈. 그러면 쌈장이 있어야 되잖아. 그래서 일부러 이거 두 개 섞으면 그냥 딴 양념 필요 없고 섞으면 쌈장 돼요. 그리고 요게 뭐냐면 콩이 살아있어. 이거 알갱이들이. 이 간장을 왜 사왔는지 알아? 왜? 민경이가 마트에서 미역국이 먹고 싶다는 거야. 아 진짜 근데 울 것 같아 지금. 대박. 아 나 진짜 눈물 나네. 어? 민경아 너 진짜 울려고 하는 거? 진짜 눈물 나네. 왜 그래? 내가 했던 말 다 기억난다. 언니. 어? 그랬잖아. 우리가 어젯밤에 다 약속했잖아. 미역국 끓여줄게. 미역국. 미역국 살 안 찌니까 미역국이랑 해가지고 무거채로. 감동이야. 미안해. 네 말 기억해서. 아 진짜 감동받았다. 먹는 걸로 감동받기 처음이지. 하나 지금 다 진짜 다녀왔습니다. 먹을 거만 자꾸 그런 거 어떡하냐. 왜? 아니 언니야 너무 힘들게. 뭐 힘들어? 힘들어하지 마. 너무 굶었대. 나 맛있는 거 사왔어. 너무 배고파서 온대 지금. 진짜 없는 거야? 왜 이렇게 느꼈어? 우리 맛있는 거 사왔어. 진짜 맛있어? 아니 되게 웃긴 게 지금 언니가 미역국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서 이걸 갖고 와서 감동받아서 웃는 거거든. 왜? 아 뭐야?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내가 오늘 계속 다니면서 언니가 좋아하는 어전해 주려고 다 이것저것 다 샀는데 아, 그럼? 한 번도 그 감동이 다 온 거지 한 번에. 비록 체험은 힘들지만 서로를 생각하는